옛날 옛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어요. 그곳 사람들은 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한 특별한 지혜를 나누었어요. 첫째 이야기예요. 만약에 친구가 싱싱한 채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고기를 보내주라는 거예요. 이 말은 친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너도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서로 돕고 나누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 하면 우정이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둘째 이야기예요. 친구가 너에게 꿀처럼 달콤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걸 모두 먹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. 친구가 너에게 잘해줄 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모든 걸 다 받아먹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. 친구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도 잘해줘야 해요.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어요. 친구와 서로 돕고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.